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히어로 코치와 진정한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네트에서 압도적인 플레이를 자랑하는 박경민 코치입니다.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배운 내용들이 풍부 빠른 경기에서 적용이 되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파트너가 중간으로 떨어지는 공을 드라이브로 처리하는 상황이라면 빨리 라켓을 들고 대각선으로 지나가는 공을 처리해줍니다. 온라인 클래스에서 배운 드라이브와 커트 수비로 공격 전환하는 패턴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네트 앞에서 한쪽 방향으로 오는 공을 드라이브로 타고 하기 시작했다면 그 방향으로 오는 공은 확실하게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처음에 짧고 낮은 애매한 클리어 이후 위기가 시작됩니다.
파트너가 드롭을 하면 네트에 바짝 붙어 짧은 공을 최대한 네트 위에서 대응합니다. 서비스 이후 리시브하는 상대의 라켓 면을 보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번엔 드라이브 이후 직선으로 오는 공을 놓치지 않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클래스에서 배운 수비 패턴 그리고 상황에 따른 네트와의 거리를 계속 조절하며 경기를 잘 풀어갔던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